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홍삼 제품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셨고 호평도 잇따랐는데요. 뜨거운 관심 덕분에 기간 내 매진되었습니다. 저희 미처 몰랐던 이야기는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광고 및 유튜브 수익금 일부를 한국 토종 댄스 경연대회 피드백 컴피티션에 후원했고 흔히 춤을 추거나 퍼포먼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몸동작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얼굴 표정도 중요한데요. 웃고 찡그리는 표정을 통해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조금 특이한 무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얼굴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면을 쓰고 공연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감정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팀은 한국의 댄스팀 인트로얄입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2021년 스트릿걸스 파이터 예선을 통과했으나 아쉽게도 초반에 탈락해 많은 무대를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이들이 깜짝 놀랄만한 컨셉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것도 묘한 가면을 쓰고 말이죠. 단점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트로얄의 공연을 보고 나니 가면 댄스의 장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춤을 추면 댄스 동작에만 시선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신비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게다가 멤버 구성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인트로얄이 가면을 메인 소품으로 이용한 데엔 역시 분명한 의도가 있었구나 싶은데요. 사실 가면은 전 세계 수많은 댄스팀이 애용하는 장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면 댄스 하면 저는 이 팀이 떠오르는데요. 바로 가면과 하얀 장갑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댄스계를 평정했던 자바어 키즈입니다. 이들은 미국 MTV에서 방영한 아메리칸 베스트 댄스 크루 시즌1에서 우승한 댄스 크루로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 is it? How do you define it? 사실 한국에도 가면 댄스로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한데요. 월드 오브 댄스를 비롯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유수의 국제 댄스 대회를 휩쓸었던 익스프레션 크루입니다. 비보이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마리오네트 공연을 비롯해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러나 이들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공연을 시작한 초창기만 해도 이런 컨셉으로 춤을 추는 댄스팀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놀이공원 공연팀이라는 등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실력과 예술성을 갖춘 익스프레션 크루는 관객은 물론이고 비보이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제대회 무대에 올랐을 때 객석에서 지켜보던 관객들의 표정이 공연 시작과 끝에 완전히 달랐다고 하니 이들의 공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익스프레션 크루의 공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